얼마 전 NC에서 TL 영상 하나 풀었지요. 오랜만에 신작 발표하니까 어그로 엄청 끌렸는데 커뮤니티 반응들은 이랬습니다. 박내야 또 속을 거냐. 이 정도로 속았는데 또 속으면 이제 공범임.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NC가 PC 콘솔 게임을 냈다고 호기심 동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복수의 NC 전직 개발자에게 TL 프로젝트에 장기간 참여했던 여러 명의 NC 개발자들 수소문하여서 공개된 적 없는 TL 프로젝트의 뒷이야기 한번 들어왔습니다. NC의 야심작 Thrown and Liberty, TL에 숨겨진 개발 비화를 G20 백과에서 털어봅니다. 지금은 Thrown and Liberty가 된 바로 그 게임 프로젝트 TL은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 출시를 예고하고 있으니 공식적으로는 한 5년 반 정도를 개발한 셈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5년은커녕 10년이 훌쩍 넘는 엄청난 개발 기간을 가진 프로젝트였고 TL은 사실 Thrown and Liberty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 얘기를 하려면 무려 17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무렵 NC는 상당히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리니지 1, 2 연타석 홈런으로 코스닥의 상장까지 해서 한국의 대표 라이징 벤처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후에 제대로 된 후속작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체기에 돌입했거든요. 이 위기를 뭘로 타게 한담? 먹인 뭐야 리니지지. 당시 NC는 불멸의 IP 리니지 1을 3D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NC는 단순한 리니지 후속작 개발을 넘어 이 게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아레나넷 엔진의 활용이었지요. 스타크래프트 1과 배틀넷을 만든 블리자드 핵심 개발진들이 2002년 퇴사해서 창립한 이 아레나넷이 라는 개발사를 NC가 거금을 들여서 인수했었거든요. 이후에 이 아레나넷이 길드워 시리즈 터뜨리면서 NC의 글로벌 진출 교두부 역할을 톡톡히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며 언론이랑 주주들한테 쿠사리 제대로 먹고 있었거든 NC가. 따라서 그 아레나넷의 엔진을 활용해서 신작을 만들고 그 신작이 대박 난다면 후속작도 만들어서 좋고 외부적으로는 아레나넷 인수 합병에 대한 명분까지 이게 공고히 할 수 있단 말이네. 야 이거 완전 뭐 신의 한수 아니냐. 그래서 NC는 이 팀에다가 힘을 꽤나 줬다고 합니다. 사내에서 핵심 여겨지던 린지원 개발진 다수가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뭐냐? 바로 리니지 포레버! 영원한 리니지의 앞날을 위해 뭉친 이들은 힘차게 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땐 알진 못했지요. 게임 이름에 포에버라는 이름을 붙이면 영원히 개발하게 되는 저주에 걸린다는 사실. 야심차게 출발한 린지 포에버 프로젝트는 바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내 평가가 딱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기존 리니지 1 유저들의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흐름은 3D MMORPG 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리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유의 그 2D 감성 때문에 리니지에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린저 씨들이 리니지 포에버 프로젝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 기존 수요에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새로운 유저층을 끌어들여야 했지만 업체인데 덮친 격으로 자사의 신작 3D MMORPG 아이온이 슈퍼 초 대박을 쳐버리면서 린 포에버의 상황은 더 여의치 않아집니다. 리니지와 아이온은 장르만 같이 게임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지. 당시 전세계 MMORPG 시장은 와우 유일신 그 자체였고 세상 수많은 개발사들이 워너비 와우를 외치면서 따라하고 베껴대고 공부하고 막 벤치마킹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아이온 역시 그 와우 광풍에 올라타 개발된 게임이었습니다. 즉 리니지랑 아이온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게임이라는 소리고 그 소리는 뭐냐? 와우와 아이온이 점령해버린 한국 3D MMO 시장에서 리니지 포에버 스타일은 3D MMO 유저층에게 경쟁력이 없다는 게 간접 증명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2008년 출시에서 160주 연속 PC방 1위 기록을 차지하며 한국 MMORPG 장르는 물론 2000년대 후반 한국 게임계를 지배했었던 아이온의 성공은 당연히 NC 입장에서는 호재고 축하해야 할 일이었지만 정작 리니지 포에버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린 리니지 포에버는 사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게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드랍될 위기까지 처합니다. 이대로 리니지 포에버는 접히고 말 것인가? 근데 이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린지 포에버 개발진은 어떤 게임을 보고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닌텐도 DS로 출시되었던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였지요. 이 몽환의 모래시계는 터치펜을 사용해서 화면에 궤적을 그리는 방식으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던 그야말로 혁신적인 조작을 선보인 게임이었는데요. 이 아이디어에서 큰 영감을 받은 린지 포에버 개발진은 터치펜과 마우스 포인터를 치환시켜서 이 드래그 액션 시스템이 접목된 새로운 게임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 기획안은 사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리니지 포에버 개발진은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마우스 포인트 조작을 이용한 드래그 액션 컨트롤은 두 종의 특허까지 등록하며 기술적인 문제까지 말끔히 처리한 뒤에 리니지 포에버 팀은 프로젝트명을 리니지 이터널로 변경하고 새로운 게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1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한 리니지 이터널 그 반응은 대박이었어. 게이머들의 반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당시에 NC를 요즘의 악명으로만 접하신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당시에 NC의 이미지는 지금처럼 나락은 아니었거든요.
과금 구조도 흑화하기 전이었고 MMORPG 쪽으로는 계속해서 고퀄 뽑아내던 개발사였어요. 2012년 블레이드 앤 소울이 대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NC는 한국 RPG 명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런 회사에서 이 드래그 액션이라는 참신한 컨트롤 방식에다가 비주얼도 괜찮아 배는 새로운 RPG를 출시했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게이머들은 그 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린지 이터널은 동시에 공개됐던 무려 그 디아블로3를 제치고 당시 네이버 검색어 2위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때 1위는 뭐였냐고? 김정일 사망! 야, 대진 운이 너무 안 좋았는데? 아무튼 성공적인 쇼케이스를 마친 린지 이터널은 이제 꽃길만 걸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그랬다면 이 영상이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했건만 실제 서비스를 위한 버전 개발을 하던 도중 린지 이터널은 방향성을 또다시 수정하는 악수를 두며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아니 반응 좋았다며 왜 또 수정을 해? 그때 2010년을 전후로 해서 GTA 같은 오픈월드 대작들이 대세감을 형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컨텐츠를 즐기는 자유도에 대한 수요가 막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야. 이런 흐름을 감지했던 NC는 린지 이터널에도 이런 요소를 넣으려고 시도를 했대요. 거기에 더해서 이듬해 출시한 디아블로3가 왕십리 사태까지 일으키고 뭐 기네스북에까지 오르면서 판매량으로는 역사적 데이트를 쳐버리니까 또 그와 관련된 방향성 수정 요구까지 막 있었죠. 이런 계속되는 수정 요구에 린지 이터널 개발은 막 축축 처지고 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발팀원들이 이탈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죠. 개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린지 이터널은 2014년 지스타에 다시 한번 등판합니다. 가장 큰 부스에다가 100여 대의 시연대를 설치하면서 전사 차원의 아주 강력한 푸시를 했었죠. 또 엄청난 출시 의지를 보였었고요. 3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린지 이터널은 대규모 전장 상황 연출,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했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까지 선보이면서 뭐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 등등 다기종 플레이 가능까지 막 증명하고 유저들의 이목을 끌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오히려 옆 부스에 출전한 로스트 아크의 관심을 모두 빼앗겨버리며 참패했습니다. 아까 이터널 팀이 너무 잦은 방향성 변경을 겪었고 그로 인해 많은 개발자들이 이탈했었다고 했었죠. 공교롭게도 그 많은 탈주자들이 로아 팀에 합류했다고 해요. 이 NC 건물이랑 스마게 건물이랑 도보로 30초 거리야. 이직 결정도 무지하기 쉬워. 계속해서 갈아엎던 린지 이터널과는 달리 로아는 뚝심있게 핵앤슬래시 액션 RPG를 밀었었고 결국 유저들은 로아의 뚝심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였죠. 그래도 여전히 기대하는 유저들은 많았고 아직 나오려면 멀었던 로아를 다시 밀어낼 수도 있었겠으나 린지 이터널은 또 출시가 한 번 더 밀립니다. 당시 모바일 대세로 세 판이 짜여지던 흐름과 맞물려서 NC 내부에서는 사업부의 입김이 대단히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리니지 이터널은 중국 모바일 게임의 영향을 받아서 영웅 수집형 BM을 접목하려는 시도까지 더해지면서 리니지 이터널 프로젝트는 이 당시부터는 도저히 수습 불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인터뷰이들은 소리합니다. 리니지 포에버라는 이름으로 첫 삽을 뜬 게 2006년이잖아요. 한번 이름이 바뀌었다 해도 프로젝트 하나가 벌써 10년을 끌어버린 겁니다. 신입으로 리니지 포에버 팀에 합류했던 개발자는 출시한 게임이 하나도 없는 10년차 개발자가 돼버렸어요. 니값대로 영원히 개발만 하고 있는 리니지 이터널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NC는 결단을 내린다. 어떻게 내렸냐? 리니지 이터널 개발에 공식적인 중단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출범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TL. 이게 바로 2017년 프로젝트 TL이라는 이름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TL은 김택진 회장 TJ의 굳은 믿음이 그대로 반영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MMORPG는 오직 리니지다 라는 바로 그 유일 신앙 말이지요. TJ는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이 리니지의 재미를 알리고 싶다는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이요, 신앙. 따라서 리니지의 정체성이 경쟁, PVP, 공성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들을 서구권 게이머들한테도 먹힐 수 있는 퀄리티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 프로젝트가 다름 아닌 TL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NC가 이 TL의 이름을 Throne and Liberty로 명명하면서 리니지와의 연관성을 이악물고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 TL의 뜻이 더 리니지라고 알려졌었고 개발진이 인터뷰에서 리니지의 영향을 부인하지 못했던 만큼 프로젝트 TL은 리니지 이터널을 계승한 게임이라고 보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개발팀의 윗선은 대부분 갈렸고 엔진 또한 아레나넷 길드워 엔진에서 얼리얼 엔진 4로 교체해버리긴 했지만 개발팀 자체는 일정 부분 유지되기도 했고 게임의 방향성 역시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리니지 포에버와 이터널의 유지를 프로젝트 TL이 이어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심지어 TL 초창기 트레일러를 보면 리니지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빨간머리 군주 캐릭터가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해봤자 TL의 시작은 리니지였다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최근에 NC는 어떻습니까? 특히 리니지에 대한 게이머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고 리니지 M의 BM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트릭스터 M, 불소2 같은 신작들이 연속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NC는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서 프로젝트 TL과 리니지와의 친사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TL은 Throne and Liberty가 되었고 PC 콘솔 게임, 합리적인 BM, 무분별한 PVP 삭제, 던전마저도 하나의 월드로 통합되어 있는 심리스 오픈월드 등 기존의 리니지 색깔을 지울 수 있는 요소들이 주로 어필되는 중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Throne and Liberty에서 린지 흔적 지우기가 완전히 성공했을까요? 얼마 전 Throne and Liberty 디렉터스 프리뷰 10분짜리 영상이 공개됐는데 반응이 그닥이었지요. 그냥 더 모어 리니지 아님? Throne and Liberty 줄여서 리니지 3 아니냐?
프로젝트 TL 틀. 아무리 마케팅 포인트를 탈 리니지로 잡았다 해도 이 거름망을 뚫고 올라오는 리니지의 강렬한 향기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공개된 인게임 화면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리니지의 흔적기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리니지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변신이라든가 자동사냥으로 보이는 UI, 가운데 보스 놓고 수십 수백 명의 유저들이 말뚝질하는 모습들까지. 게다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들도 리니지 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리니지의 맹독성 과금은 단순히 비싸다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플레이어 간의 갈등과 증오심을 부추겨 경쟁심을 자극하는 방식이 대단히 교묘하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다른 게임들은 보스를 사냥하기 위해 스펙업을 한다면 리니지는 다른 플레이어를 사냥하기 위해 스펙업을 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런 갈등과 증오심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PVP 덕분에 가능했고요. 스론앤 리버티 개발진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저가 원치 않는 PVP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보스나 지역 이벤트 공간에서는 유저끼리 PVP가 가능하니까 PVP에 참여하는 것은 오로지 유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준다면요, 무한 과금의 근원이 되는 무한 경쟁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전 개발 시절에 참여했던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본다면 그 짧다면 짧은 시간에 게임의 골조에서 리니지 색깔을 빼내는 게 과연 쉬웠을까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오랜만에 TL 영상이 공개된 김에 프로젝트의 역사에 장기간 참여했던 개발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묻어있는 리니지 색깔만큼이나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NC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겠군요. 최근 K게임사들이 이번 G스타 등을 통해 모바일 가차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넥슨과 넷마블의 3N 이미지 탈출을 위한 시도들은 눈물겨울 정도지. 과연 3N 5명의 대장 NC도 탈출이 가능할까요? 스론 앤 리버티 탈 리니지가 과연 가능할까요? 복수의 전직 TL 개발자들에게 들어온 이야기로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리니지 포에버 시절부터 들어오고 갈아오는 게 일상이었으니 또 모르죠. 정식 런칭 때는 어떻게 엎어져 있을지는.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